그렇죠. 선발전은 다시 그 안에서 합니다.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요. 네. 이상수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본인도 아쉬워해요. 그렇습니다. 이상수 탑스핀 길어 3대 0 두 번째 게임 임종훈 엘리드. 임종훈 블록. 이상수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임종훈 또 갑니다. 이상수 공격으로 받아 넉점 뒤져 있는 이상수 나갔어요. 선수들을 네. 바사이드로 좀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 자 그러나 첫 번째 게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임종훈입니다. 이번엔 나갔어요. 알려고 그렇죠. 하다가 네. 나가고 말았군요. 이상수의 백핸드에 날카로웠습니다. 이상수 다라면 임종훈 선수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좋아요. 자 그러나 나가 이상수 그러나 보내 예 계속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상수 선수 입장에서는 네트 맞고 나가 4대 9 이상수 백핸드도 좀 범실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아 좋아요. 임종훈 대결 많은 관심이 있는 대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임종훈 이상수가 그건 쉽지 않거든요. 네. 임종 빨리 아, 이상수의 스매시 아 사실 임종훈의 연속 탑 워낙 또 경험이 많은 선수들입니다. 아 어려운 공들을 받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시고요. 아 임종훈이 힘차게 줘야 되는 임종훈입니다. 자 그러나 이상 임종훈 선수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거 보세요. 이상수 바로 갑니다. 네. 그쪽을 했던 이상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짧게 넘는 듯이 이상수를 넘어서야 됩니다. 두 포인트 리드 이상수의 서브. 아, 임종훈 이상수의 범실. 네. 자 오히려 임종훈 선수가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성공해요. 다시 동점으로 가야 되는 상황. 이상수의 선제 포효하는 아 임종훈 선수 다시 이상수 쫓아가야 되는 입장. 네트 맞고 나가는군요. 아~ 이상수 나가고 말았어. 중력을 보여주면서 매치 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상수 그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수는 서브 두 개. 이상수 아~ 3구 백핸드 탑. 자 이번엔 이상수에 지 못했습니다. 나갑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